첫 번째 아주 베이직한 퀴즈입니다. 중장비 차량 종류 몇 개일까요? 종류? 종류. 몇 가지일까? 우리 한 30가지 정도 돼요. 대략 30가지? 30가지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30가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저는 한... 아, 제가 가르칠 때도요, 제가. 교수님께서 30가지라 그러셨는데 이제 옛날에 학문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50종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장 기자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진짜요? 저랑 장 기자님 차이가 벌써 거기래요. 장 기자님이랑 교수님 차이예요. 진짜요? 네. 그 정도 되죠. 아,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일단 뭐 아는 거 대볼까? 스페인, 레미콘, 지게차 이렇게 해서 보고 올리는 지게차. 거, 지게차. 아스팔트 누르는 거, 롤러, 빠뜨릴 때 크게 타워 크레인을 하고 싶어. 아, 예. 크레인, 그다음에 불도저. 대략 2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2016년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7개. 도로공사부터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용도에 따라 그 종류도 천차만별. 진짜 뭐가 많다. 일단 뭐 불도저나 굴삭기 이런 거는 좀 알 것 같고 노상 안정기, 덤프트럭도 중장비인가 봐요. 특히 건설기계 중에서요.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 때 아스팔트 깔 때예요. 그 기초부터 거기에 들어간 장비가 굉장히 전문 장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리 채취기는 뭐예요? 사리? 몸에 있는 사리를 채취하는 거예요. 몸에 사리가 생기면 이 중장비가 꺼내주나 봐요. 올해 그 준설할 때 진설하면서 흡수하는 그 장비. 그러면 스크레이퍼가 뭐예요? 스크레이퍼? 그 포장할 때 흙을 덮어주면서 고르게 하는 그런 장비네요. 아니 콘크리트 피니셔는 뭐예요? 콘크리트를 끝내는 건데 이게 콘크리트 포장할 때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더 이렇게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탁탁 때려주는. 화장이랑 똑같다. 마지막에 화장할 때 파우더로, 피니셔 파우더로 탁탁탁탁 하잖아요. 잘 먹게. 그런 비슷한. 비결 진짜 잘하신다.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일맥상통하네요. 탕탕탕.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항타기, 항발기 이게 뭔가요? 항타기? 파이프를 땅에 박을 때 쓰는 항타기거든. 망치 햄머를 치는 것처럼 흙만이나 안만이 약한 곳에 이렇게 파이프를 많이 박아서 집안을 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공사나 좀 초고층 지을 때도 밑에 토를 닦기 위해서 저거 프레임을 박거든요. 그러면 옆에 안반이라는데 흙 같은 거 영향을 안 주고 건물 질 때 길이 영향. 도로 확장할 때도 옆에 저 그 토사람 내려오지 않게 그 박아준 프레임들을 박을 때도 항타기를 사용합니다. 용도를 들으면은 좀 이해가 사진 보면은 되는데 네. 이름은 정말 생소해요. 지금 나온 중장비 외에도 굴착 작업, 적재 작업, 뭐 정지, 잠함, 운반 작업, 뭐 천공 작업 등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중장비가 어렵다는 선입견은 노노노. 상냥하고 친절한 카톡쇼 아닙니까? 그럼 카 엑스레이 중장비 CT 검사 시작합니다. 중장비 그 무한한 설계 속으로 우린 말뚝을 책임지는 항타기, 항발기 형제. 롤러코스터 같이 생긴 나는 다리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브릿지 메이커야.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는 내가 만든다. 내 이름은 QMB. 도로를 포장할 때 날 빼면 섭섭하지. 내 이름은 살포기야. 신기하지? 그리고 중장비 세계의 대표 3인방. 로더, 굴삭기, 지게차. 어떠세요? 바라만 봐도 든든하지 않나요? 내 이름은 굴삭기. 전체 중장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고의 일꾼이지. 땅을 파내고 쌓는 일점은 얼마든지 척척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깜짝 놀랄걸. 여기는 이제 킥커플러라고 하는데요. 작업 장치를 빠르고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작업 장치가 2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브레이커라든지 크람쉘, 쉐어 같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작업 장치를 달아서 작업 환경에 맞게 쓰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지. 지금까지 개발된 어태치먼트만 20가지 이상이야. 자, 오늘은 어떤 걸 골라볼까? 이제 어떤 어려운 작업도 나한테만 맡겨. 난 그저 손만 바꾸면 되니까 말이야. 때론 단단한 암석을 붙이는 브레이커로, 목재를 파쇄할 땐 벌처로 바꿔주면 흔적도 없이 뚝딱 말끔하게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 그래, 넌 진짜 사람 손 같지? 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유압 시스템에 있어. 내 심장인 엔진의 힘으로 유압 펌프를 돌려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 피와 같은 유압은 내 몸의 각 장치로 모여들고 난 그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 팔과 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역시 모두 유압 덕분이야. 나뿐만 아니라 중장비 형제들 대부분이 유압을 이용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안녕, 난 굴삭기의 단짝 친구 로더야. 굴삭기랑은 어깨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게 크지. 보는 대로 난 많은 양의 토사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어. 굴삭기가 파내면 난 그걸 들어올려 운반하는 영혼의 투톱이랄까? 나도 빠질 수 없지. 친숙하기로 내가 1등! 화물을 들어올리고 내리기도 하는 게 내 역할이야. 짐 옮기기는 내가 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육중한 몸집에 힘만 센 줄 알았던 중장비가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내부는 어떨까요? 관리 제로, 충격적인 폐차 직전 비주얼과 발 하나 제대로 뻗지 못했던 과거의 중장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충격까지 흡수해 장시간 운전도 거뜬하게 버튼 하나로 열리는 신세계. 최신 터치스크린까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작업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큰 몸집 탓에 잘 보이지 않던 위험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풍요로운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작업 능률 쑥쑥 오를 것 같은 휴대폰 연동 시스템이 한 공간에. 이제 더 이상 고급 세단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먼 세계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중장비.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매력. 우리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매력 만점 형님들.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중장비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